눈은 인체에서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속담처럼 눈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도 몸과 마찬가지로 노화를 겪게 됩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증상,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이는 현상은 나이가 들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40대부터 시작되는 노화로 인한 질병 중에 하나인 노화는 실제로 일상생활을 몹시 불편하게 합니다. 노화로 인한 눈 질환의 발생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눈 질환을 유발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2010년 이후로는 전자기기 사용의 증가, 특히 PC와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장시간의 화면 노출은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주로 40대부터 시작되었던 노안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눈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노화로 인한 대표적 눈 질환 3총사인 노안과 우리나라 70대 실명원인 1위인 황반변성, 그리고 백내장에 대해 각각 질환의 대표 증상과 발생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노화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건강지식 채널 H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화로 인한 대표적 눈 질환 3총사, 노안, 황반변성, 백내장, 대표 증상 및 원인. 첫째, 노안.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안은 먼 거리가 잘 보이고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주요 증상인데요. 노안의 원인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눈의 수정체가 경화되고 유연성을 잃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고 사물이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정체의 굴절력 변화도 시력에 영향을 주는데요. 수정체의 굴절력이 변화하면서 근거리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눈의 조절근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으며 이 역시 근거리 초점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노안을 예방하고 늦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퇴행성 눈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70대 실명원인 1위인 황반변성은 치매보다 무서운 병으로 꼽힙니다. 대표 증상으로는 눈의 망막 중심부인 황반의 변성으로 인해 중심 시력이 흐려지고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중심부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황반변성의 대표 증상은 직선 왜곡인데요.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물결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외의 증상으로는 시야의 중앙에 어두운 영역이나 흰색 반점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반변성의 원인으로는 노화, 유전적 요인, 흡연, 고혈압, 자외선 노출, 영양 부족 등이 있습니다. 셋째, 백내장. 백내장은 눈 안쪽이 하얗게 변하는 장애라는 뜻으로, 실제로 눈의 수정체가 하얗게 혼탁해져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인데요. 대표적 증상으로는 시력이 흐려지고 물체가 뿌옇게 보이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안은 먼 거리가 잘 보이고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주요 증상인데요. 백내장은 이와 다르게 먼 거리, 가까운 거리가 모두 흐릿하게 보이고 눈이 부시고 상이 퍼져 보이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에 유의하여 증상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안과 마찬가지로 색상인식 변화도 생기는데요. 색상이 바래 보이거나 덜 선명하게 인식됩니다. 또한 강한 빛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며 빛번짐 및 눈부심이 심해지고 헤드라이트, 태양빛, 램프빛이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내장은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중복시력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백내장의 원인으로는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되어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백내장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뇨병 환자도 백내장 발병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흡연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백내장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도 백내장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눈 질환 세 가지, 노안, 황반변성, 백내장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식생활과 생활습관은 노화로 인한 눈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 음식은 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에 좋은 식품 6가지에 대해 바로 알아볼게요. 눈 건강에 특히 좋은 식품 7가지. 첫째, 시금치. 시금치가 눈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눈의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두 항산화제는 빛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노화 관련 눈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E가 풍부하며 이들은 눈을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에 함유된 아연은 망막과 시각신경세포의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 옥수수. 옥수수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함유하고 있어 눈의 황반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두 항산화제는 눈을 자외선 및 블루라이트로부터 보호하며 황반 변성과 같은 노화 관련 눈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옥수수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C와 E, 아연도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옥수수의 항산화제 흡수를 최대화하려면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옥수수를 구워 버터를 발라 먹는 옥수수 버터구이, 옥수수 캔에 치즈를 뿌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콘치즈로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호두. 호두는 눈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의 ELA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건조한 눈 증상을 완화하고 눈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호두는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눈을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아연도 함유되어 있어 망막의 건강 유지와 시신경을 활성화합니다. 호두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약 28에서 30g, 대략 7개 정도의 호두입니다. 이 양은 심장 건강과 뇌 건강,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과다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적정량이라고 해요. 넷째, 계란. 만능식품인 계란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고 눈 건강 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의 망막에 위치한 황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황반은 눈의 중심 시력과 서명도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황반의 건강은 시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에는 또한 비타민 A, D, B, 그리고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한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A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야맹증 예방 및 전반적인 시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E와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눈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계란은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눈 조직의 건강한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토마토. 슈퍼푸드로 알려진 토마토는 아메방부터 노화 방지까지 여러 효능이 있지만 눈의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는 비타민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노안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 감소를 예방하고 야맹증, 안구 건조증, 결막염과 같은 다양한 눈 질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어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녹내장과 같은 눈 관련 질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오히려 익혀서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은 열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 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여섯째, 당근. 당근이 눈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당근이 이토록 시력에 좋은 이유는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섭취 후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비타민 A는 좋은 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는 각막 표면과 시력을 보호해주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망막 세포의 퇴화를 막아주고 눈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생당근보다는 익힌 당근의 흡수율이 좋다고 하니 가능한 익혀서 섭취해주세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볶아서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7번째,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는 것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황반변성과 노안과 같은 눈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연어, 정어리, 참치, 청어, 멸치, 고등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생선들은 DHA와 EPA가 풍부하여 눈의 망막 건강을 유지하고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눈 건강에 관련하여 노화로 인한 대표적 눈질환 3총사, 노안, 황반변성, 그리고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과 발생 원인, 그리고 노화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노화로부터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식습관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 적절한 수면, 흡연 및 알코올 섭취 줄이기, 정기적인 운동도 함께 영향을 주니 참고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음식들의 숨겨진 효능과 주의점 및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면 채널 방문 부탁드립니다.